누나가 제일 좋아하네, 진짜로. 누나 어디서 오셨시오? 강남 반포에서 오셨시오? 돈 좀 있으시오? 나 얼굴 성형수술 좀 했습니다. 돈 있으면? 내가 얼굴 때문에 내가 핸디캡이 있었죠. 얼굴이 지라같이 생겨갖고 선글라스 끼니까 사람같이 보여. 이거 벗으면 사람이 아니오. 그래서 누나 봐봐. 이거 얼마 나올 것 같아? 2천이면 될 것 같지? 이거 좀 고쳐주고 내 매니저 하시오, 따라다니면서. 어때? 괜찮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고쳐준다구나. 어떻게 알았어? 지금 점쟁이네. 이것도 좀 부실하여, 내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한데, 나도 아주 부실해도 너무 부실해. 그래서 장가 한 7번 갔는데 신혼 첫날 밤에 다 쫓겨났어. 어느 정도로 해야지 여자들 버티지. 나는 핀셋으로 뽑아도 안 나와. 어떤 여자가 붙어 있겠어. 그래서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벌어서 미국 가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누굽니까? 저 나훈아 가수님이 그죠? 7년 전에 없는 걸 있다고 사기쳐갖고 이제 보여주려고 안 보여줘 그랬잖아. 7년 만에 나타났어요. 봉합 수술 7년 만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여달라고 보여줘 버리 있어. 그때는 없었어 진짜로. 그래서 나도 지금 미국 가려고 가서 부처라고 불러요. 동네가 좀 야한 얘기하면 고개 돌려보고만. 좋았어. 그래 또 있어요? 하나? 뭐 있어? 뭐가 있나? 한번 눌러봐봐. 아니 그것도 하지마.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이번에 나 MR을 만들어 왔는데 처음으로 불러보는 거야. 처음으로. 그래서 키를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공연할 때는 못 부르고, 그래서 연습용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모자란 거 있어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여러분 지금은 티타임 시간이야. 여러분들 잠시 쉬는 시간이고, 제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습도 할 겸 여러분들 저 공원에 운동을 왔는데
즐거워하지 말라고. 네, 잠깐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눌러봐요. 한번 대단 들어보게. 봐, 이거는 너무 싸납다. 음악이 그 여자의 일생이라고 있어. 차라리 그걸로 갑시다. 요즘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거 불러드려야 돼. 예, 요즘은 또 아무리 강남에 사신다 해도 요즘은 거주면 다 맞벌이를 하더라고. 진짜로 맞벌이 안 하면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야. 그래서 사모님들 얼마나 고생, 낮에 돈 벌어야 되고 집에서 살림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진짜 몸이 열 개라도 안 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저녁에 불 꺼놓고 잠을 잘 나가면 신랑이 엎어져라, 뒤집어져라, 자빠져라. 아주 밤새, 평생 고생만 하고 살다 뒤집 인생이야. 이제 여자를 위해서. 자, 여자를 위해서 갑시다. 아이고, 뭐 가수도 아니고 뭐 엿장씨한테 뭐 박수를 친다. 엿장씨 뭐 사람이다. 그치? 우리 사람이어야지 박수를 받지. 우리는 거지요, 거지. 그래서 박수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이고, 요즘에는 참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사회에서도 생활도 많이 하고 또 정치도 많이 하고 그래도 많이 변했어.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진짜로.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나 해남 촌놈인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배 타고 고기 잡고 그럴 때 우리 엄마가 아침에 뱃머리에 앉으면 재수 없기 여자가 뱃머리에 앉았냐고. 우리 현철 가수님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노래는 잘 못합니다. 우리 대형 가수님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 3곡하고 4곡하고 우리 노래 못하니까 하루에 200곡씩 불러요. 그래서 못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저희 대신에 이걸로 웃기게 해드릴게요. 네, 좋았어. 자, 내 마음 별과 같이를 한번 출발합시다. 갑시다. 아, 그 볼커 그냥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시간인데 즐기면서 가세요. 혹시 저희가 또 10시라도 뭐라 들고 나가면 안 하도 상관없습니다. 자보다 구속 시킬 일도 없고 그저 남산 끌고 가서 정기 고문 시킬 일도 없고 그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여기가 그냥 에이스레간에서 그저 에이스레간에서 이렇게 공연을 본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의 놈을 나갑시다. 갑시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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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만 팔아줘. 다 여러분들 복받은 일이요. 야, 니라 내 마음을 저 같은 마음을 한 송이 고로꽃을 피우기 위해 나도 하는 요란을 쳐 내 마음 저 하늘에 별이 있네요 영원히 빛나리 안타깝다 진짜로 난 강남에 대해서 최소한 3천원은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았어 시골 뭐 동네가 봉천동하고 똑같네 연예가 뭐 덕계 본 거는 전국 5대랑 마찬가지네 진짜로 강남이나 서울이나 전라도 해남이나
역시 길은 잃은 저 구루마 너는 알리라 내 갈 길을 나그네 떠나 갈 길을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조금만 가봐봐 우리가 목구를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위험한데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가게 나 화뜬 야 정의 슈퍼맨